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강 문법 공부합니다. 17강 문법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을 때, 을래요, 을수 있다, 없다. 세개 공부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 뭐해요? 네, 자전거를 타요. 어디에 갈까요? 아마 학교. 학교에 가요. 자전거를 타요. 학교에 가요. 자전거를 타요. 학교에 갈때 자전거를 타요. 갈 때. 어때요?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누구 생각나요? 가족, 친구, 선생님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요. 보고 싶어요. 아파요?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플 때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플 때. 여러분, 뭐예요? 사진을 찍어요. 웃어요? 사진을 찍을 때 웃어요 이야기해요. 한국에서는 웃어요 김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사진을 찍다 웃어요 이야기해요. 김치 말해요.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말해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뭐 해요? 전화를 해요. 여러분, 전화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세요? 전화해요? 여보세요? 라고 말해요. 전화할 때, 여보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을때 공부합니다. 을 때는 언제 사용할까요? 네, 무엇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순간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을때 사용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림 봤어요. 학교에 오다 지하철을 타요. 학교에 오다 자전거를 타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시간 동안 지하철 타요. 학교에 올때 지하철을 타요. 아파요. 주말에 아팠어요. 어제도 아팠어요. 오늘 조금 괜찮아요. 주말부터 지금까지 아플 때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요. 긴 시간 아니요. 아주 짧은 시간. 순간. 사진을 찍다. 아주 짧은 시간.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을 때는 어떻게 사용해요? 을때 앞에 동사, 형용사, 명사, 세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사 뭐 있어요? 먹다, 밥을 먹다, 비빔밥을 먹다. 하다 아주 많아요. 공부하다, 수영하다, 요리하다 아주 많아요. 먹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먹다 하고 을때 만나요. 여러분, 동사 다 없어요. 먹다 받침 있어요. 을 때. 먹다 을때 맞나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요. 먹을 때. 하다 을때 맞나요?
근데 을대 아니요. 왜요? 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을때 사용합니다. 받침이 없어요. 르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다 하고 을 때, 르때 맞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할 때. 다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도 조금 비슷해요. 형용사 뭐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슬프다. 너무 슬퍼요. 좋다. 을때 맞나요? 이것도 역시 받침이 있어요. 을 때. 그러면 좋을 때. 슬프다.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르 때. 그렇죠. 슬플 때. 다음은 명사입니다, 여러분. 명사 휴가 있어요. 휴가 뭐예요? 학교에 안 가요? 회사에 안 가요? 쉬어요. 여행을 가요? 집에서 쉬어요? 일안 해요? 공부 안 해요? 휴가입니다. 휴가 때 맞나요? 을때 맞나요? 을때 아니요. 때입니다. 휴가 때 맞나요? 네, 휴가 때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을 때, 르 때, 때 사용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먹다, 먹을 때, 하다, 할 때, 좋다, 좋을 때, 슬프다, 네, 슬플 때, 휴가, 휴가 때.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예요? 아주 지금 좋아요. 왜요? 네, 여름에 방학. 여름 방학. 여름에 학교 안 가요. 너무 더워요. 학교에 안 가요. 토요일, 일요일 학교에 안 가요? 아니요. 방학 뭐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안 가요. 일주일 안 가요? 아니요. 아주 길게 한 달, 두달안 가요?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 뭐예요? 배낭, 가방 있어요. 신발. 카메라, 자전거, 선글라스. 뭐해요? 아마 여행. 여러분 방학 때 뭐해요? 방학 때 배낭여행을 하려고 해요. 방학 때. 여러분, 뭐예요? 피자. 여러분, 피자 먹어요. 선생님은, 목이 말라요. 무엇을 마셔요? 선생님은 콜라를 마셔요. 여러분은 무엇을 마셔요? 물? 주스? 선생님은 피자를 먹어요. 목 말라요. 콜라를 마셔요. 피자를 먹을 때 콜라와 같이 마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피자를 먹을 때 콜라와 같이 마셔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씨가 아주 좋아요. 맑아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요. 뭐 해요? 자전거 타요? 산책을 해요? 선생님, 빨래 했어요. 빨래하면 아주 빨리 잘 말라요.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빨래해요. 날씨가 안 좋아요. 빨래해요? 안 좋아요. 날씨가 맑아요. 빨래를 해요. 날씨가 맑을 때 빨래를 해요. 날씨가 맑을 때 빨래를 해요. 여러분, 뭐 해요? 지금 요리, 음식을 만들어요. 오늘 친구들이 집에 와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런데 아직 끝안 났어요. 아직 더 음식 해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띵동띵동 왔어요. 어떡해요? 친구들이 왔어요.
저녁을 준비해요. 친구가 왔어요. 저녁을 준비할 때 친구가 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다 친구가 왔어요. 저녁을 준비할 때 친구가 왔어요.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예요? 네,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화? 아니면 메시지 써요? 아니면 이메일? 뭐 해요? 선생님은 전화 해요. 여러분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을 때 같이 넣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보고 싶다,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선생님 가, 여러분 나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법, 을래요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어요. 친구가 질문해요. 물어봐요. 뭐 먹을까요? 뭐 먹을래요? 저는 불고기 좋아해요. 불고기 먹어요. 불고기 먹을래요. 저는 불고기 먹어요. 불고기 먹을래요. 저는 불고기를 먹을래요. 여러분 뭐 해요? 네, 약생이 책을 읽어요. 그런데 밑에 책이 아주 많아요. 그쵸? 이 책을 모두 읽고 싶어요. 그래서 말해요. 이 책을 모두 다 읽어요. 이 책을 모두 다 읽을래요. 저는 이 책을 모두 읽을래요. 읽을래요.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해요. 혼자 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하고 같이 하면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공부. 우리 같이 공부를 할래요? 할래요?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해요. 주말에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같이 보다. 우리 같이 영화를 볼래요? 볼래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을래요 공부합니다. 을래요는 언제 사용합니까? 아주 친해요, 가까워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친해요 뭐예요? 자주 전화해요, 자주 만나요. 만난 지 오랜 시간, 시간이 오래됐어요. 아주 친해요, 가까워요,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을래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해요? 저는 할 거예요. 해요. 할 때 을래요 사용합니다. 저는 이 책을 모두 읽고 싶어요. 읽을래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영화를 볼래요? 이야기합니다. 자, 을래요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을래요 앞에 동사 옵니다. 동사 을래요 사용합니다. 동사 읽다, 책을 읽다, 마시다,
콜라를 마시다, 물을 마시다, 주스를 마시다. 읽다, 을래요? 맞나요, 여러분? 오, 다 없어요. 읽을래요. 마시다, 래요. 왜 을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르래요. 받침이 있어요, 을래요, 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마시다, 래요, 만납니다. 마실래요. 읽다, 읽을래요. 마시다, 네, 마실래요. 여러분, 그런데 듣다, 팔다, 동사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듣다, 받침이 있어요. 선생님, 을래요. 네, 맞아요, 여러분. 듣다, 을래요?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드들래요?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 받침 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됩니까? 네, 드들래요? 아니요, 들을래요. 받침 드, 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을래요? 맞나요? 그래서 들을래요? 됩니다. 팔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을래요? 맞아요? 아니요, 받침이 르입니다. 그러면 레요? 받침이 없어요 하고 같아요. 팔을래요? 아니요, 팔래요. 여러분, 듣다, 받침 드, 팔다, 받침 르, 조심하세요. 한 번 더. 듣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을래요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듣다, 네, 들을래요. 팔다, 네, 팔래요.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요? 같이 카페에 갔어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나는 커피 마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나는 커피를 마실래요. 이야기합니다. 뭐 마실래요? 커피를 마실래요.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우리 주말에 영화를 볼래요? 질문합니다.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 잠을 자고 싶어요. 집에서 조금 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좀 쉬다, 쉴래요.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쉴래요. 아까 그림 봤습니다. 이 학생이 책을 읽고 있어요. 모두 읽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모두 읽을래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커피.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뭐예요, 여러분? 녹차. 저는 녹차 좋아해요. 녹차 마셔요. 어떻게 합니까? 을래요 사용해서. 여러분, 커피 마실래요? 아니요. 나는 녹차를 마실래요. 선생님 가, 여러분 나. 선생님이 질문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커피 마실래요? 네, 좋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두 번째 문법,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문법 공부합니다. 을 수 있다, 없다. 무엇을 해요? 수영을 해요. 와, 시원해요. 수영을
해요. 여러분 수영 해요? 오, 아주 잘해요. 아니요, 안 배웠어요. 수영을 해요. 아주 잘해요. 수영을 해요? 배웠어요.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해요? 저는 안 배웠어요.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저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노래 돼요, 여러분? 아니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도서관에서 노래 부르다. 안 돼요. 도서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노래를 부르다. 부를 수 없어요. 그럼 노래는 어디에서 불러요? 여러분 여기 알아요? 노래방입니다. 네, 여기 방, 노래방 기계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크게 불러요. 음악이 나와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부를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안 돼요. 도서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을 수 있다 없다 공부합니다. 여러분 을 수 있다 없다 언제 사용합니까? 네, 저는 무엇을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해요.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면 안 돼요. 돼요. 이야기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합니다. 여러분, 을 수 있다, 없다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앞에 형용사? 아니요. 동사 옵니다. 동사. 동사 뒤에 을 수 있다, 없다. 동사 뭐 있습니까? 먹다. 치다 뭐예요, 여러분? 치다. 피아노를 치다. 탁구를 치다. 네, 골프를 치다. 치다. 먹다. 을 수 있다, 없다.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치다. 을 수 있다, 없다, 만납니다. 여러분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다, 을 수 있다, 이에요? 아니요. 치다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서 을 수 있다, 아니요. 를 수 있다, 없다,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치다, 를 수 있다, 없다. 칠 수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먹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을 수 있다 없다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먹다. 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치다. 네, 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사람 뭐 해요? 치다. 피아노를 치다. 여러분 피아노 쳐요? 오, 쳐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요? 요리. 여러분 요리해요? 아니요. 요리 한 적이 없어요. 요리 어떻게 해요? 몰라요. 피자. 만들 수 있어요? 피자 만들어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어떻게 말해요? 피자를 만들어요? 아니요. 피자를 만들 수 없어요. 만들다, 만들 수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와, 이 사람 뭐 해요? 신문 읽어요. 그런데 모두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잘해요? 아니요, 못해요? 영어 신문 읽다.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영어 신문을 읽을 수 없어요. 읽다, 읽다,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비가 와요. 산책을 해요. 괜찮아요? 아니요. 비가 와요. 산책. 비 안 돼요. 비가 와서 산책 안 돼요. 비가 와서 산책을 할 수 없어요. 비가 와서 산책을 할 수 없어요. 늦었어요. 오늘 늦잠 잤어요. 학교에 빨리 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아침밥 배고파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밥 먹어요? 아니요. 밥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먹다.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요? 예뻐요. 그런데 노래를 듣고 싶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폰 알지요?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이 있어요. 음악 들어요? 네, 괜찮아요. 아이가 자요? 이어폰 있어요. 음악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이 있어서 음악을 들어요. 괜찮아요. 음악을 듣다.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알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야기했어요.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조금 매워요. 왜요? 고춧가루, 고추 넣어요. 그래서 조금 매워요. 여러분, 떡볶이 먹다 괜찮아요?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매운 음식?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오? 네,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떡볶이를 먹을 수? 네, 없어요. 아니요. 떡볶이는 매워요. 매워서 먹을 수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가. 여러분이 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떡볶이 먹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 3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을 때, 두 번째, 을래요. 세 번째, 을 수 있다, 없다 공부했습니다.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을 때 공부했어요. 을 때 언제 사용합니까? 학교 가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어떻게 가요? 지하철을 타요. 학교에 올 때 지하철을 타요. 아파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아플 때 누구 생각해요? 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플 때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아니요. 아주 짧은 시간 사진을 찍어요. 짧은 시간 순간을 이야기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을 때 김치라고 말해요. 오케이. 두 번째 문법, 을레요입니다. 을레요는 언제 사용합니까? 일단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아주 친해요, 가까워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할 때 의지, 꼭 모두 읽을래요. 의지, 우리 같이 영화를 볼래요? 무엇을 같이 할까요? 하고 싶어요? 질문해요? 어머, 을래요? 사용합니다. 마지막, 을 수 있다, 없다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쳐요? 아, 배웠어요. 잘해요? 돼요. 안 배웠어요. 아니요, 못해요. 저는 수영 배웠어요. 할 수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여러분 노래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요, 노래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야기해요. 그때 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세 가지 강의 끝나고 다시 복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